선한 사람 치고 다투기 좋아하는 이가 어디 있겠나. 이준석의 됨됨이가 어떤지는 모르나 동료와 자주 다투는 걸로 보아 인성이 어디 내놓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가 된 후 벌써 몇 번째인가. 그 이유 또한 하나 둘이었던가. 더워서 못 먹고 식어서 못 먹고 다툴 이유도 많았었다. 이준석이 윤석열에 맞서 무단 가출을 한 것은 정권 교체의 희망을 걸고 그날이 오기를 목 베고 기다리던 사람에게 지진 같은 놀라움이었다. 그 생채기가 덜어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 판국에 또 조수진 씨와 싸웠다. 여기까지는 1절이다. 1절로 끝내면 그러려니 하고 또 다들 넘어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를 키우고 있다. 선대위장 사태가 그것이다. 선대위 구조상 조수진은 이준석의 수하이다. 이준석은 수하가 대든 것으로 여겨 그걸 소화하지 못해 선대위장을 사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라면 문제다. 자기도 윤석열에게 목을 빳빳이 세우지 않았나. 상사가 수하와 다툰 것을 이유로 사퇴할 때는 제분이 직책에 모자라는 경우가 흔하다. 비록 싸웠더라도 천노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감추어진 품성과 교양이 드러난다. 덜 익은 사람일수록 M1대에 화풀이를 하는 법이다. 오죽하면 그런 사람에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사람이라 손가락질 하겠나. 말다툼 끝에 M1 직책에다 화를 풀면 다툼과 직책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고 취사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자로 보이게 된다. 명분도 도리도 다 잃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그러기에 하겠나? 단순 다툼일지라도 여러 사람과 자꾸 다투거나 다툼을 도리어 키우거나 불만을 자주 드러낸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 그런 게 아닌데도 계속 그러면 그때는 남들로부터 다른 목적이 뭐냐고 추궁당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닌 대표가 트러블메이커로 비춰진다면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되겠나? 윤석열 후보 앞길에 드러누울 요량이 아니라면 다툼도 불만도 선거일로 뒤로 미뤄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겠나? 만약 윤석열이 패한다면 구경꾼은 열의 아홉이 이준석이가 찡찡대더니 일이 이렇게 되고 마는군 할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으며 받아줄 곳은 또 어디 있겠나. 윤석열은 패하면 보따리 쌀 사람이지 남아서 정치할 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앞날이 창창하다. 구만리 같은 장례를 생각해서라도 심기일전하는 게 좋겠다. 잘했든 못했든 말이다. 봄꿩이 제 울음소리 때문에 죽는다고 했다. 이준석이 불협화음을 자꾸 내어 무슨 좋은 일을 보겠나. 선한 사람 치고 다투기 좋아하는 이가 어디 있겠나. 이준석의 됨됨이가 어떤지는 모르나 동료와 자주 다투는 걸로 보아 인성이 어디 내놓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가 된 후 벌써 몇 번째인가. 그 이유 또한 하나 둘이었던가. 더워서 못 먹고 식어서 못 먹고 다툴 이유도 많았었다. 이준석이 윤석열에 맞서 무단 가출을 한 것은 정권 교체의 희망을 걸고 그날이 오기를 목 베고 기다리던 사람에게 지진 같은 놀라움이었다. 그 생채기가 덜어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 판국에 또 조수진 씨와 싸웠다. 여기까지는 1절이다. 1절로 끝내면 그러려니 하고 또 다들 넘어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를 키우고 있다. 선대위장 사태가 그것이다. 선대위 구조상 조수진은 이준석의 수하이다. 이준석은 수하가 대든 것으로 여겨 그걸 소화하지 못해 선대위장을 사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라면 문제다.
자기도 윤석열에게 목을 빳빳이 세우지 않았나. 상사가 수아와 다툰 것을 이유로 사퇴할 때는 제분이 직책에 모자라는 경우가 흔하다. 비록 싸웠더라도 천노만은 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감추어진 품성과 교양이 드러난다. 덜 익은 사람일수록 M1대의 화풀이를 하는 법이다. 오죽하면 그런 사람에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사람이라 손가락질 하겠나. 말다툼 끝에 M1 직책에다 화를 풀면 다툼과 직책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고 취사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자로 보이게 된다. 명분도 도리도 다 잃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그러기에 하겠나? 단순 다툼일지라도 여러 사람과 자꾸 다투거나 다툼을 도리어 키우거나 불만을 자주 드러낸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 그런 게 아닌데도 계속 그러면 그때는 남들로부터 다른 목적이 뭐냐고 추궁당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닌 대표가 트러블메이커로 비춰진다면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되겠나? 윤석열 후보 앞길에 드러누울 요량이 아니라면 다툼도 불만도 선거일로 뒤로 미뤄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겠나. 만약 윤석열이 패한다면 구경꾼은 열의 아홉이 이준석이가 찡찡대더니 일이 이렇게 되고 마는군 할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으며 받아줄 곳은 또 어디 있겠나. 윤석열은 패하면 보따리 쌀 사람이지 남아서 정치할 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앞날이 창창하다. 구만리 같은 장례를 생각해서라도 심기일전하는 게 좋겠다. 잘했든 못했든 말이다. 봄꿩이 제 울음소리 때문에 죽는다고 했다. 이준석이 불협화음을 자꾸 내어 무슨 좋은 일을 보겠나.